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아침 7시 27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가 종가매매 종목을 ECS로 대응했습니다. ECS, 재택근무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재택근무, 코로나가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오늘 6,000명에서 7,000명 사이, 많으면 7,000명대까지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할 것 같은데요. 이번 겨울에 10,000명대의 확진자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젯밤 9시 현재 5,700명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5,300명대가 가장 최다의 확진자 수였는데요. 이거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에 6,000명 넘는 거는 뭐 확실시 되는데요. 7,000명대까지 갈 것인지, 오미크론 증상이 가벼워 보이지만은요, 추가 변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화이자 CEO의 얘기도 있고, 또 미국 질병 센터 소장 파우치가 거의 델타보다는 중증도가 심각하지 않다라는 얘기, 상반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이 지금 우리가 맞은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이 이 항체가 바로 오미크론에 들어서 이 중증화라든가 감염이 되지 않는지 이런 여부에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정확한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WHO에서는 이번 주말 내지는 다음 주초 정도에 어느 정도 이 관련해 가지고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ECS 재택근무와 관련된 종목들도 더 크게 갈수 있는 건데요. 3일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나스닥이 3%대 급등을 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 증시도 역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3,000선에서 턱걸이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000포인트에서 턱걸이 상태에 있는데요. 996포인트의 코스닥, 그리고 2991포인트의 코스피, 3000선과 1000포인트를 오늘 달성해서 너끈히 넘을 수 있을지, 그 종가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그 지지세를 저항으로 뚫고 올라가서 지지세로 이렇게 마감을 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ECS 관련해 가지고는요, 오늘 확진자가 6,000명대는 확실시 되는 가운데 7,000명대까지도 지금 도달할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재택근무와 관련해 가지고 더 상승할 수 있는 ECS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까지 우려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음 달에는 아니면 12월 말에는 10,000명대까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오미크론 변이가 거의 틀림없이 델타 변이보다 더 심각하지 않다라는 이러한 그 조금 안정되고 좀 우리에게 불안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에 관해서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한 이런 상황이 어제 뉴욕 증시를 3%대까지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또이 바이든하고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이 화상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바이든은 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있는 러시아 군사 행동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요. 또 푸틴은 이 군사력 증가하는 것은 오히려 나토다, 이러면서 러시아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미중 갈등에 이어가지고 미러 갈등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쟁이 날 것이다라는 이러한 소문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미러 정상회담도 어떤 그큰 진전이 없이 끝난 상태입니다. 또 테슬라의 이러한 그 미국 전기차 지원 반대, 머스크가 이러한 그 미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 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어제 주가가 1,000달러를 훌쩍 올라서고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그 테슬라의 움직임, 오늘 현대차 전기차도 이 국외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호조세를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될것 같은데요. 이 델타 변이에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에 우리가 좀 심각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건강에 유의할 것 같고요. 또 윤석열과 관련해 가지고는 윤석열이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 반대되는 이러한 그 행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10시 40분에 옥탑방의 문제 아들 저도 봤는데요. 이 바로 출연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에 관련된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요. 자연스러운 이러한 그 출연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의 이 확진자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의사 경험담이 나왔는데요. 이틀 발열 이후에 한 3일 정도 극도의 피곤감이 있었다. 그런데 백신을 부스터샷까지 맞아서 그런지 중증으로는 가지 않는다. 어느 정도 백신이 오미크론에 이러한 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공기 중에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튼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지금 현재 어제까지 36명이었는데 오늘 많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또 나올 걸로 보입니다. 공기 전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염력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하철 6호선 기관사가 어제 운행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요. 지하철 6호선에 이 승객들이 전부 하차하는 이런 소동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확진된지 모르고 있다가 운행하다가 또 확진 이런 연락을 받고 바로 확진 운행 중에 바로 또 승객들이 하차하는 이런 소동도 있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다음에 모더나를 또 맞으면은 면역 효과가 최고 17배 항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화이자를 2차 접종하고요. 아마 일주일 내에 부스터샷을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3차. 항체 검사를 했더니 포지티브, 그러니까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항체가 있는 상태인데도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미크론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백신을 맞아야만이 오미크론 이런 변이와 또 코로나 확진과 관련해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작년 판매량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에 이러한 상승세에 또 자동차 관련주들, 테슬라가 선슬라 1,00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뉴스가 오늘 뉴스 전체 그 종합이고요. 경구용 치료제, 일동제약이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 출시 예정 시기를 언급하면서 상한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또 반대로 현대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15%대에 하락이 있었는데, 같은 경구용 치료제 중에서도 일동제약은 상당히 상승하는 이러한 그 분위기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가 또 우리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제약품이나 서울약품 같은 이러한 비아그라 관련주들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요, 메타버스 관련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이러한 KG 모빌리언스 상당히 상승 가능성도 많고요.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세척 수주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더큰 상승도 예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OLED, 삼성과 LG 간의 협력과 관련해서 이러한 그 상승세가 어제 LG 디스플레이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 OLED와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의 케이지 모빌리언스, OLED의 인혹 첨단 소재, 그리고 유니온, 미국이 내년 2월에 베이징 올림픽에 불참한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미중 갈등이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희토류 관련 유니온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이 더 첨예해야 할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미러 갈등까지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그래서 내년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요. 17만 명의 이러한 그 병력이 우크라이나 이 국경 근처에 지금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어제 미러 화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걸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러한 그 전쟁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G 관련해 가지고요. JY가 지금 UAE, 아랍에미레이트에 출장 중입니다. 5G라든가 IT에 협력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KG 모빌리언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메타버스 시장 진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OLED의 바로 인혹스 첨단 소재하고요. LG 디스플레이 이두 종목 관심 있게 삼성과 LG의 OLED 협력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윤석열이 1호 공약으로 이 데이터와 관련된 과학적 방역을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오늘 굉장히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빅데이터 관련 데이터 솔루션의 움직임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진율을 인하한 바람에 립 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관심권 안에 있는데요.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이 치명률이라든가 이런 게좀 감소됐다. 어제 뉴욕 증시가 나스닥이 3%대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세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경계를 늦출 수는 없고요. 조금 불안한 가운데 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에 대한 정체가 뚜렷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무증상자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고 발열 정도만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정보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조금 이 불안감이 다소 진정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행주들 오미크론 증상이 약하다는 의견 때문에 여행주 항공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러한 그 흐름들은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ECS 오늘 7,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 그 재택근무 가능성 또 이런 것 때문에 ECS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우리 종가 매매 종목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KG 모빌리언스, 이녹스 첨단 소재, 유니온,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FDA의 이 임상 신청서 승인과 관련해서 영진약품, KTNG가 대주주입니다. 이 영진약품의 이러한 임상 신청서 승인 소식 때문에 조금 상승을 했는데요. 관심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섯 개 종목이 오늘의 관심주고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잘 초이스해서 아침에 성공 투자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8시 47분에 카톡으로 인사드리면서 오늘 장을 성공 투자로 가도록 기원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조금 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